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은 한 주의 끝으로 가고 있는 목요일인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 한 번에 해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FOMC와 더불어서 오늘 증시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분석해드릴 텐데요.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드디어 원했던, 기다렸던 그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에서도 탄력을 높여가는 증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길을 펴게 되면서 이제는 조금씩 다시 반등의 신호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이런 시간대 봐야 될지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약간 탄력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1.7% 정도의 상승세를 지나가면서 2,339포인트 기록합니다. 현재 거래대금은 그렇다고 아주 눈에 띄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는데 4조 원대 중반대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보시면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탄력을 빠르게 높이면서 사실 조금 전까지는 2%대 고점으로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에서 탄력을 살짝 잃은 채로 현재는 1%대 후반의 상승세고요. 2340선 정도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네, 소급적으로 오늘 가장 큰 특징이 되냐면 그동안 가장 지지부진했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일단 개인은 매도폭이 커지며 4천억 원 가까운 매도 물량으로 집계되고요. 쌍끌이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은 806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147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업종별로도 현재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철강 금속 섹터 포스코 홀딩스의 오랜만에 반등과 더불어 오늘장 3%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요. 기계나 화학 섹터도 현재 2%대 오름세, 전기전자, 제조 업종까지 현재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골고루 대형주들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확인이 오늘장 업종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 어떤 곳일지 살펴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면 보험 업종이 2%가량의 내림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찾다 보니까 이 배당 쪽으로, 안정 쪽으로 관심이 쏠렸던 보험 종목들은 탄력을 잃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섹터 보시면 영풍재지 계속해서 하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거래 재개 이후에 6거래일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도 호가 잔량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서 종이목재 섹터는 여전히 2% 내림세라는 점 체크해보실 수 있겠고요. 소비 섹터가 하락할 때 약간의 기대감을 받았었는데 섬유의복, 음식료품 이런 순서대로 현재 구간 하락을 기록합니다. 운수창고 섹터는 정확하게 보합권 터치 나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형주들 위주의 오름세라는 점에서 더욱더 눈에 띕니다. 현재 삼성전자 1.4%까지 탄력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장중에 7만전자 회복을 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반도체, 메모리 가격의 반등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주가 12만 4,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때 SK하이닉스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면서 2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오후장 2차전지 종목들의 반등세가 강해지자 다시 한번 3위로 내려왔고요. 그 자리 LG 에너지 솔루션 3.7%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등이 세지고 있는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도 현재 구간 44만 5,500원 터치로 4.7% 상승세고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모두 상승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25만원 선 회복하고 포스코 홀딩스 도 42만 1,500원 선까지 현재 구간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운송장비 섹터에서도 자동차나 조선 관련 종목들의 반등도 괜찮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1%가량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 완성차 판매량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 국내 완성차의 5개 사를 종합을 했을 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내 판매보다 해외 판매가 10% 이상 늘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부품 종목들까지 함께 올라갑니다. 조선 종목들도 반등 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 외에도 플랫폼 종목들도 소폭 상승세를 타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요. 다만 좀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은 소외가 되면서 약보합권 수준 149,200원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보험업종도 하락세고요. 그동안 저가에서 반등이 있었던 개인 종목들도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쪽으로 아모레퍼시픽도 3.7%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은 업종별로 하락장에서 버티던 종목들은 미끄러져 내려가는 점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도 금융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약세 흐름 띈다는 점 살펴보시면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고 반도체와 2차전지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코스닥 지수 3.7%가량의 급반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766포인트 기록하고 거래대금은 코스피와 비슷하게 4조 원대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트 보시면 일단 코스닥 지수 출발 자체도 거의 2% 가깝게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에 탄력을 빠르게 높이면서 오늘 거의 4% 가까운 오름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탄력이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760선을 지지하면서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 보실까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끌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점 상당히 수급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데요. 개인의 매도폭은 3천억 원 넘게 커지는 상황이고 코스피와 차이점이 있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들어와줍니다. 현재 외국인이 1,892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091억 원 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요.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항상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만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오늘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조금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하는 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PSP 같은 종목도 7%가량의 반등세,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또 이 관련해서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세가 강합니다. 지금 ISC도 14% 가깝게 오르는 상황이고요. 그 외 종목들도 기본값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테마주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2차전지도 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하게 올라갑니다.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거의 10%가량의 상승세로 20만 7천 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5%가량의 상승세, LNF 7% 정도의 급등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탄력을 잃지 않고 점차 올라가면서 LNF는 13만 8,900원까지 터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첨보라든지 뭐 성일하이텍, 나노신소재 대부분의 2차전지 쪽으로 폐배터리나 소재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도체와 2차전지가 반등하는 속에서 엔터 관련 종목들도 오늘 투심이 살아나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거의 4% 가깝게 오르고 SM도 마찬가지로 4% 오름세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 종목들에서도 오늘 AI와 관련된 종목 루닛이 현재 22% 급등세로 시장 분위기를 또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점차 좋은 흐름들을 개선하고 있는데 현재 보시면 알테오젠도 7% 상승, 셀트리온 쪽이 조금 약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외 종목들에서 이 학회나 이런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면역 항암제 쪽으로 굉장히 급등세가 오늘장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소외되는 종목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펄어비스 46,400원으로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시가 부진할 때도 꾸준하게 저가에서 올라오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장 하락하고요. 현대바이오는 뭐 개별적인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3%가량의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넘어가서 테마 종목들 살펴보실까요? 네, 오늘 반도체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소부장 종목들도 좋고요. 메모리 쪽도 좋고 파운드리 다 좋은데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이 2년간 하락하다 마침내 반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디램은 감산 효과와 더불어서 인공지능 열풍까지 두 가지 호재에 힘입어서 오늘장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낸드 플래시 고정 거래 가격도 하락세를 끊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램과 낸드, 이 대표적인 메모리들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HBM 쪽으로 강한 탄력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 증시에서 AMD의 실적에서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AMD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내놨고요. 내년에 AI 칩 사업 매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리사수 CEO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반도체 특히나 보시면은 HBM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 마이크론 모두 10%대
급등세를 기록하고요. ISC도 14% 오름세를 보여주고 레이저셀 이런 종목들도 8% 이상의 급등세로 현재 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요, 의료 AI 관련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루닛의 호재로 인해서 메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요. 루닛이 오늘 5일까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면역항암학회에서 암 치료 효과를 예측한 연구 6건을 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가운데 개별 모멘텀 실리기 시작하자 강한 모습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종목들로 함께 매기가 확산되면서 JLK 현재 15%가량의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 점 체크되고요. 그 외에도 뷰노라든지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 보시면 오늘장 상승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드론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미국 하원 측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 구매 금지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특정 회사 이름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앞서서 인도 측에서도 군용 제품의 중국산 드론 부품 사용을 금지한 바가 있었는데 미국까지 동참하게 되면서 드론 관련 종목들 국내 쪽으로 반사수의 기대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온테크가 16% 정도의 급등세를 기록하고요. JCN 시스템 10% 상승세, 그 외에도 맥커스, 덕산 하이메탈, 베셀 같은 종목들 현재 구간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또 한 가지 테마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에서 바뀌고 있는 분위기들, 특징주들 통해서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스마트 트렌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